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하나님이 건강을 위하여 일하시는 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세포의 구조부터 조금 기초적으로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아시다시피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 이 세포의 종류가 약 274종류의 세포가 됩니다. 세포인데 이 세포 한 개 한 개는 다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274종류의 이 수십 조의 세포들이 다 그 각 컴퓨터들이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274가지라는 것은 274종류의 각기 다 다른 세포들인데 이 각기 다른 컴퓨터들의 사정을 알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서로 맞춰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컴퓨터라고 하면은 일단 프로그램이 저장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컴퓨터에는 이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저장이 돼 있는데 세포라는 컴퓨터도 하드가 있습니다. 그 하드가 뭐냐 하면은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영어로 크로모솜. 이 염색체 속에 세포의 그 기능에 대한 상세한 프로그램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드에도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컴퓨터가 그 하드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수행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그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클릭. 예. 그렇죠? 예. 클릭이라는 것은 어떤 신호입니다. 꺼져 있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켜져라라고 하는 신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도 꼭 그렇게 작동한다는 우리 세포라는 각 274가지 자 뇌세포, 간세포, 뭐 피부세포, 근육세포, 콩팥세포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눠 볼 때 백혈구에도 T세포, B세포 뭐 쭉 나눠 볼 때 274가지라 이거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274가지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T세포 하나 안에도 여러 면역 프로그램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있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곰팡이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세포 한 가지 세포에도 각종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종 플루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참 희한하게 누가 클릭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프로그램이 탁 클릭을 받아서 켜줘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이 클릭이 될 때는 우리는 절대로 저절로 됐다고 그러지를 않는데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클릭이 되면 저절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 사실 거북이들이 저절로 바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거북이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 종착역이 어디예요? 예? 종착역이 오키나와입니다. 예, 누구 있는데? 엄마 있는데. 예.
엄마가 오키나와에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연어들처럼 자기들이 어디서 빠져야 될지 모르는데 희한하게 빠져야죠. 또 이 연어들만 해도 자기들이 무슨 종인지 내 종 중에 무슨 종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데 다 창조주께서 아시고 다 이렇게 예, 그 코스대로 가게 해서 아, 참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구만요. 그 연어나 거북이의 뇌 속에 이 내비게이션 장치가 있다. 그 지구에 그 자기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기파에 따라서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고 그 북극과 남극 사이를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나온 그 파장이 자기파가 남쪽으로 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예, 이 에너지 파장이 예, 파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북이들은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나침반 같은 내비게이션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치가 되어 있어서 간다.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볼 때는 자기파를 인식하는, 그것도 자기파도 뭐니까? 에너지고 그것도 하나의 주파수를 가진 파동입니다. 우리는 파동을 인식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그 세포들은 다 파동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파동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세포들이? 세포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 뭐예요? 이거 아주 우리 세포하고는 아주 상극인 파동이 오면 세포 죽어버리죠, 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세포는 죽어. 그처럼 이 우리 세포들은 파동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구는 뭐예요? 이 자기파가 다 돼 있죠. 그래서 이 나침반도 우리 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향을 틀면 나침반이 쫙 돌아가지 않습니까? 항상 북극으로 이렇게 되도록 자기파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이 그 파장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자기장을 인식하는 그런 세포들이, 그런 뇌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식하는 뇌세포가 있다고 해서 목적지를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사서 30만 원, 40만 원을 주고 붙여놨다고 해서 목적지로 가는 건 뭐예요? 아니죠. 네,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그 내비게이션에 뭐를 입력해줘야 돼요? 목적지를 입력해야 돼요. 네.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을 목적지로 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서? 위성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 당신이 이쯤 왔으니까 좌회전하라. 500m 앞에서 뭐예요? 우회전하시오. 위성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야 그 목적지에 이르는 코스를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 질문이 이겁니다. 연어의 뇌세포 속에 들어있는 내비게이션 장치에 목적지 입력은 누가 하며 시시각각 위성이 보내는 신호는 누가 보내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조금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밝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런 연어의 이동이나 거북이의 이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뭐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하되 우리는 자꾸 신앙은 영적이다, 이런 종교적이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치우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북이를 보든지 연어를 보든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뭐예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몸에다가 적용해 볼 때 참 감사한 거죠. 예,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향하여 T세포를 이동시키시는 하나님. 예, 이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의원이시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일 급한 게 뭐냐면은 이 가장 근본적인 생명현상, biological phenomena, 그 생물학적인 현상에다가 하나님을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리얼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식이 점점 되면서 이 결국은 영적인 차원으로 점점 향상시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의 교회는 반드시 이런 뭐예요? 헬스 메시지. 그래서 제사장도 생물학 공부를 해야 되고 의사도 뭐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 제사장과 의사의 그 일치의 메시지. 예. 이게 이론론의 메시지. 사단의 영혼 불멸설을 정면 대결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진리의 남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은 이 세포 안에 그렇게 입력된 그 하드를 염색체라 그러는데 그 염색체를 열어보면은 하드를 열어보면은 거기 뭘 볼 수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프로그램은 뭐예요? 실제로 눈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프로그램. 글자 아닙니까? 1하고 0으로 구성된, 예, 글자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거 읽잖아요. 예, 아시겠어요? 우리 염색체라는 하드도 열어보니까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컴퓨터 글자는 1하고 0으로 구성이 된 글자인데 우리 세포의 하드 염색체를 풀어보니까 거기 글자가 나오는데 그 글자는 뭐로 구성이 되어있냐 하면은 DNA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글자가. 근데 DNA가 어떻게 글자냐? DNA가 다행히도 네 가지 종류의 DNA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DNA. 자, 그거를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종류의 DNA를 어떻게 배열하는가,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1100하고 0011하고 의미가 다르듯이, 그렇죠? 이 네 종류의 DNA를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따라서 뜻이 다르죠. 자, 그 DNA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세포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막. 이것이 세포핵입니다. 이 속에, 세포핵 속에 하드가 들어있습니다. 하드가 들어있죠. 그 하드를 염색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염색체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자, 염색체를 풀어보면은 이 실처럼 이렇게 풀립니다. 이게 실같이 보이지만은 이 실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두 겹으로 된 소위 이중 뭐예요? 나선입니다. 예. 자, 이중 나선인데, 예. 이게 조립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아, 그렇죠. 이 조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이 줄도 이게 토막이 잘려서 이 갈색 물질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막줄이 긴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분해해서 부속품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 네 가지 부속품이 나옵니다. 네 가지 부속품이 나옵니다. 자, 줄, 토막줄. 그 다음에 줄과 줄을 이어주는 이 갈색 물질. 그 다음에 이 줄에 붙어 있는 네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입니다. 염기. 염기. 예. 염기. 그래서 아데닌이라는 염기. 예. 티민이라는 염기. 여러분 먹는 음식에서 다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간에서 다 만들어 낼 수 있어. 사이토신, 시토신이라는 염기. 그래서 그 첫 글자만 따서 그냥 A, T, G, C 이라고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 염기가 줄에 붙어 있고, 이 줄들은 이 갈색 물질에서 길게 이어져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자,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 흰색 줄은 알고 보니까 당분이야. 그 구성 물질이 당분이야. 그 여러분 밥 먹으면 뭐 밥 속에 당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인산. 인산. 다 음식 속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염기. 그래서 당, 인산, 염기. 당, 인산, 염기. 염기, 인산, 당 해서 이, 요것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 네 가지 종류의 부속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속품 한 개 한 개를, 그러니까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된 부속품 한 개 한 개를 DN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DNA는 네 종류의 DNA가 있다. 왜? 왜 네 종류의 DNA가 있어요? 뭐가 네 종류니까? 염기가 네 종류니까. 예. 염기가 네 종류니까. 그래서 DNA라 그러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DNA가 이렇게 쫙 조립이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조립이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DNA 두 개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조립이 돼요. 이렇게 조립이 되고, 이런 조립을 또 옆으로 붙이면 이제 이렇게 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거를 길게 만들어서 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유전자. 예. 그 유전자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DNA는 알고 보면은 글자죠. 그렇죠. 글자죠. 그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DNA 배열 혹은 DNA 시퀀스, 좀 유식하게 얘기해 시퀀스, 혹은 염기를 영어로 base라고 합니다. BASE, base sequence. 그래서 base sequence, 이 염기 서열에, 그래서 한국말로 염기 서열 혹은 DNA 서열이라 그럽니다. 이 염기 서열이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이 애굽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형 문자를 읽어내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영국 학자들이, 이집트로지스트 학자들이
드디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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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쫙 읽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듯이 우리 유전자 이 DNA 글자를 우리 의사들이 읽지 못했습니다. 예. 네. 저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게 유전자라는 것만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고 그걸 몰라. 그냥 보니까 전부 DNA가 뒤죽박죽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모르면은, 영어를 모르면은 ABCD가 다 뒤죽박죽 아닙니까? 영어를 이제 좀 배우면 뭐예요? 아, 이게 그 뜻이구나 하듯이 이 유전자 글자도 과학자들이 드디어 해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래 걸렸습니다. 예, 네, 수백 년이 걸려서 드디어 1990년대에 와서 야,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가 있게 됐다. 이래 가지고 드디어 2003년도에 드디어 읽어냈습니다. 아시겠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100%는 읽어내지 못했지만 거의 98% 이상 읽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컴퓨터로 치면 뭐예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사람이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T세포 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실제로 이 염기서열 혹은 DNA 배열 서열이라는 글자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가 돼야 돼요? Activate. 그 프로그램이 켜져야만 됩니다. 활성화가 됐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암세포를 죽이게 돼요. 그러한 현상이 매일매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은 모든 사람은 다 암 환자가 돼서 죽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암에 걸릴 줄을 뭐요? 알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암 걸렸을 경우, 암세포가 몸에 생겼을 경우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T세포 속에 들어있다 이거죠. 예, 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선 여기서 잠깐 정지를 하고, 유전자라는 것은 이 염기서열이라는 글자이구나. 글자가.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면. 이 DNA 한 개는 이런 알파벳 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DNA 세 개가 모인 것을 우리가 삼중체, 트리플 DNA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삼중체가 되는 것은 결국은 세 다른 알파벳이 이렇게 단어를 하나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DNA가 쭉 여러 개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유전자는 결국은 이런 단어가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문장이죠, 그렇죠? 문장, 문장입니다. 문장. 그래서 이 문장이 모여 있는 것을 책이라고 불러.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문장이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이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의 글자다. 그럼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여기 다 뭉쳐 있는 것을 하드, 염색체죠. 염색체. 그래서 이 염색체가 세포 핵 안에 23개가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안에는 하드가 두 개밖에 안 되지만은 CD 드라이브. 그러므로 이 우리 세포 안에는 23권의 뭐예요? 책이 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 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책으로 하면은 책 사이즈가 다 꼭 같지만은 사실은 이 염색체의 사이즈들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달라서 책의 키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키가 큰 책 페이지 수가 제일 많고 제일 두꺼운 책을 1번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작은 염색체를 2번이라고 불러. 그래서 맨 꼬맹이를 22번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염색체 상에 이 각 1번 책, 2번, 제2권, 3권 몇 페이지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 해독해냈다 이거죠. 굉장한 일이죠.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습니다. 예. 자, 놀라운 얘기죠.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거 전혀 몰랐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재수 없으면 암세포 생겨가지고 암 환자되는 줄 알았지. 그리고 이제 재수 없이 생긴 암세포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유전자를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기면서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암 환자가 되는 것을 매일매일 면하면서 살고 있다 이거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와서야 이걸 발견하고 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놀래고 있는데 그러면 암 환자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자고 할 때 예, 당신이 왜 암에 걸리게 됐냐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배워보니까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생긴답니다. 선생님만 재수가 없어서 암세포 생긴 것도 아니고 선생님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생긴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은 암세포 생기는데 우리가 다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 모두가 다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작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아마 순진한 어린아이는 금방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질문 안 하고 가만 점잖게 듣고 계시지만 순진한 5살, 6살 먹은 어린아이는 Dr. Lee, I have a question! 그럴 거예요. 뭐냐고 물으면 Who clicks that program? 그럴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누가 클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우리는 조용하게 듣고 있는 이유가 저절로 된다고 세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클릭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유전자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우리가 자연항암제라고 부르자. 자연항암제. 근데 이 자연항암제가 생산이 돼서 암세포를 죽이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우리 사람들이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수십만 달러를 들여서 연구 개발한 그 비싼 인공항암제는 막 T세포를 막 죽여. 머리도 빠지고 막 형편없어. 근데 이 자연항암제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 예. 또, 우리 사람이 개발해놓은 항암제는 어떤 암에는 듣고, 어떤 암에는 뭐예요? 안 듣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약은, 간암에는 듣지만은, 뭐, 췌장암에는 안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 자연항암제는 어떤 암도 자연항암제 앞에서는 뭐예요? 죽어. 꼼짝없어. 얼마나 우수합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오늘날 그 자연항암제를 피 속에서 추출해낼 수 있고, 그 단백질, 그것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데, 그 단백질 구조도 다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못 만듭니다, 아직도.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우리가 그 구조도 알지만은, 그런 물질이 있고, 그걸 추출해내서,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은, 만들 수가, 우리가 현재 오늘날 가진 지식과 기술로는 못 만들어. 그런데 그게 뭐요?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저절로 일 뭐요? 리가 없죠.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배워보시면은, 이야, 그렇게 됐구나. 이제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저절로라는 말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저절로라 그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암 환자는 암 환자가 됐을까요? 왜? 여러분은 암 환자가 아닌데 암세포 생기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그 여러분을 찾아오신 암 환자는 암 환자가 됐겠습니까? 저절로 되던 것이 저절로 안 돼, 이제.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되던 것이 저절로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저절로 되던 것이 더 이상 안 되는데도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이유를 몰랐을 때는 다 옛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운이 나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는 그렇게 말할 시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이런 얘기 못하라는 법이 뭐예요?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만든 건데? 진짜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 몸, 세포 속에 뭐 만드는지 알아야 진짜 신학자죠. 신학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신학자라고 생각했던 것도 우리의 착각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이 몸이. 그럼 하나님이 세포를 만드는데? 그 세포 속에 뭐를 만들어 놓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로서 의학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저는 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를 공부한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신학이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내가 배우는데. 예.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배우면 그게 의학입니다. 알겠어요? 예.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창조주를 개입시켜서 의학을 배우면 그때는 의학적 신학이죠. 혹은 신학적 의학이죠. Theomedicine. 그렇죠? Medical theology.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창조주가 창조하셨는데 신학이 안 들어가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이야말로 모든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의 지금 현재 신학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예요? 알아야 되는데 그거하고 좀 떠나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거는 저 의사들이랑 공부하고 물리학자나 공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겠다. 이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 공부하려면 하나님이 뭐예요? 만드신 것을 다 공부해보면 이야,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왜 그 사람은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여왔었는데 왜 어느 날부터 암세포를 죽일 수가 뭐예요? 없었던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그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제를 매일매일 생산해왔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유전자가 더 이상 뭐예요? 클릭을 받지를 못했겠느냐. 여기에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도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우수한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우리 인간은 우리 지능과 기술로는 못 만드니까. 예. 그리고 결국은 클릭도 누가 하게? 그분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 진짜 디얼러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열어보고 뜯어보고 야, 이 컴퓨터 만든 사람 대단하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유전자가 클릭이 되는가? 그거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유전자의 조절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압니다. 알겠어요? 이제는 거의 적어도 우리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이야, 이 유전자의 종류가 약 2만 4천 가지거든요. 여러분 그 하드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종류가 2만 4천 가지인데 그것이 일사불란하게 조절이 되어야만 생명이 유지가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현재 지능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뭐예요? 불가능해.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 몸 안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죠. 예. 우리는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혀 개입을 안 하는데. 즉,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된 것은 그런 기적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암세포를 다 찾아내서 죽이는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클릭은 그 클릭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클릭을 누가 하느냐? 만약 하나님이 한다면 클릭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렌 화이트 같은 사람은 모든 질병은 죄의 뭐예요?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모든 질병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뭐예요? 벌이다. 이런 말로 해석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죄는 유전자의 클릭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해하자 이거죠. 아주 그게 복음적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클릭이 안 되게 됐다. 결국 클릭도 하나의 뭐예요? 신호입니다. 그렇죠. 신호. 신호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어떤 주파수를 가진 파장입니다. 파동입니다. 예. 그 클릭이 막힌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 클릭을 막는 현상을 클릭을 다 막아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망이야. 그러면 클릭을 해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클릭을 뭐예요? 막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죠. 그래서 생명의 세력이 있고 사망의 뭐예요? 세력이 있다. 라고 우리 유전자를 놓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은 선과 악의 대쟁투는 뭐예요?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의 쟁투 속에 유전자를 가진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우리 세포를, 세포 속에 입력된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를 누구 손에 맡길 것이냐. 이것은 결국 건강 회복을 누구 손에 맡길 것이냐. 답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뭐예요? 클릭을 막는 세력으로부터의 자유합니다.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속에 건강 회복이 있다. 이것은 신학의 모든 국면에 이 건강의 회복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이라는 말은 회복, 치유라는 말과 동일한 뜻으로 쓰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이제 우리가 유전자 의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드디어 이 23개의 염색체, 23개의 염색체 상에 몇 번 염색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2만 4천 가지나 되는 각종 유전자들의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도 C에 있느냐 D에 있느냐 다 나오잖아요, 위치가.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그 유전자에 입력된 각종 유전자의 프로그램의 위치가 다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어요? 참 누군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희한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어요. 예.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죠? 그렇죠?
자, 우선 여기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에게 이제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이제 소개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한 연구 제목을 Human Genome Project,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게놈이란 게 유전자입니다. 혹은 지놈이라고도 부르고 GENOM, Genome, 혹은 Gene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결국 23개의 각기 다른 염색체 상에 어느 위치에 어느 유전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지도를 유전자 지도라고 부릅니다. 자, 유전자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간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자, 염색체를 그냥 도표식으로, 막대기식으로 이렇게 쭉 그려놨습니다. 2번, 조금 짧죠, 그렇죠? 3번 더 짧죠. 4번, 5번 점점 짧아지죠. 예, 번호가 많아질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22번이 제일 꼼합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쌍 대신에 한 짝만 그려놨죠. 근데 23번은 XY 염색체인데 얘들은 성 염색체입니다. 이 염색체 상에는 사람의 성을 결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쫙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자는 이 X가 두 개입니다. XX가 여자죠. 남자는 X 한 개하고 Y. Y는 참 보잘것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좀 모자란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우리는 임신도 못하고 뭐 예, 젖도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퇴화돼 있죠. 자, 그러면 동맥경화라는 병은 19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맥경화가 생긴다. 자, 백혈병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여기. 자, 이 췌장암은 18번 염색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세포는 췌장암 세포가 된다. 유방암은 여기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분 모르는 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화시킨 건데도 이렇게 병 종류가 많은데 사실 뭐 굉장히 많죠. 24,000가지니까. 소아 당뇨병은 여기고, 이건 심장 박동의 문제. 비만. 바로 이 7번 염색체 상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로부터는 체중 조절 물질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저절로란 말을 주의하십시오. 저절로 체중 조절이 되어 왔습니다. 이 저절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클릭을 보낼 때 여러분이 많이 먹으면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클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중 조절 물질을 더 많이 생산돼가지고 여러분이 오버가 되지 않도록,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신다 이거지. 그런데 뭐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 나는 뭐 저절로 체중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결국 아유 내 몸은 참 우수한 몸이야. 저절로 돼. 이것이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작이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이것은 드디어 저절로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몸에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다? 창조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해서 이렇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탄생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건강을 올바로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이 진리가 확고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성전인 이 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저절로 내가 알아서 준행하겠나이다 해봐야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여기 이제 여기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 당뇨병에 걸리고 예, 전립선암은 여기 녹내장, 알츠하이머병, 예, 뭐 대장암, 폐암, 예, 뭐 파킨슨스병, 뭐 무수한 이런 병들이 다 결국은 프로그램의 오류입니다. 프로그램의 오류. 참 간단하잖아요. 프로그램의 오류에는 두 종류의 오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째,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유전자 뭐요? 변이라고 그럽니다. 변이. 변이. 그러니까 무엇의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염기 소열, DNA 배열 순서의 이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하드의 이상이 일어난 건 뭐예요? 1하고 0하고의 배열 순서가 뭐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올바로 작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유전자 변이, 이때까지 과학자들은 뮤테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뮤테이션. 유전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옛날에 배우기는 돌연 변이. 이 돌연 변이는 수십만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더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전자 변이는 수시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담배 15개 피 피울 때마다 뭐예요? 유전자 변이가 하나씩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옛날에는 천만의 말씀. 담배 피우는 거하고 유전자하고 무슨 상관. 그 유전자를 잘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저께 발표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아마 네이처죠. 네이처 최신호 12월 17일자에 소개됐다.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손상이 돼서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건 뭐 분명한 변질이고 그런데 유전자는 전혀 구조적인 변질 없이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 도대체가 켜지지가 뭐예요? 않는다. 켜지지가 않는다는 말은 컴퓨터식으로 하면 뭐예요? 클릭이 안 먹어. 예. 그러니까 클릭이 안 먹으면 그게 그게 작동 프로그램이 뭐예요? 예. 말을 안 들어. 예. 그래서 이 우리 컴퓨터나 세포 컴퓨터가 똑같은 원리 하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건 이제 점점 배워 보시면 더 아주 신기해집니다. 자,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글자다. 글자로 만들어진 뭐예요? 프로그램이다.
여러분, 글자라는 것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디자인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글자라는 것은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우발적으로 글자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속에는 뭐예요? 창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글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자를 특수하게 배열해서 특수한 뭐예요? 프로그램을 짜놨어.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 생명을 뭐예요?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이야. 예. 그러면 글자도 만들어야만 존재하지만 더더구나 무엇은? 여러분 아무리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짜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행사를 하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더더구나 창조돼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창조돼야 됩니까? 그 행사를 앞뒤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야죠. 계획을 짜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생명 프로그램을 짜서 기록을 하셔야지. 그래서 글자 자체도 창조되어야만 존재하지만 더더구나 뭐예요? 그 창조된 글자로 기록이 된 프로그램은 더더구나 창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전자를 들여다볼 때는 우리 인간이 아직도 창조해낼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꽉 찼어. 세포 안에. 예.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만들 수가 없어. 그런 프로그램이 꽉 차있다는 거. 우리는 놀라운 기적적인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기적적으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나 우리가 작동시킬 수는 없어. 예.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복잡한 작동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기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적은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자꾸 우리는 다른 데다가 붙여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신비로운 기적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교적인 기적을 무슨 이상한 어떤 현상에 국한시켜서 기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기적의 정확한 뜻을 뭐예요?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기적적인 현실이죠. 여러분, 암세포를 죽여준다.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정확한 항체를 생산해내서 그 병균을 제거해주고 우리가 살아있도록 한다. 기적적인 현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뭐 되고 있습니까? 치유되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치유라고 그래요? 자연치유라고 합니다. 자연치유라는 말은 뭐 풀뿌리를 먹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자연치유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연치유를 우리는 그저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아닌 어떤 다른 치유를 자연치유라고 합니다. 그것도 인공적인 치료죠. 우리는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자연치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모든 질병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 치유가 중단된 환자들에게 누가 하고 계셨던 자연 치유를 창조주께서 하시고 계셨던 매 순간마다 하시고 계셨던 자연 치유가 왜 중단이 됐는가? 그 자연 치유의 중단은 왜 죄의 결과인가? 죄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자연 치유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연 치유를 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오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유전자를 자세히 이제 예, 여러분 좀 배워 보실 텐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요것만 보고 일단 제가 끝내죠. 그래서 2003년 4월 15일에 4월 사실은 4월 13일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일어나서 13일 날 해서 발표해서 우리 한국은 하루 더 빨리 가기 때문에 하루 딜레이가 돼요. 4월 15일 날 결국은 신문에 발표가 되는데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뭐예요? 완성이 됐다. 2003년입니다, 여러분. 예. 네. 불과 6년 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 콜린스라는 분은 인간 게놈 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안에 하나님만이 읽을 수 있었던 글자, 하나님만이 읽을 수 이해할 수 있었던 뭐예요? 그 생명 유지 프로그램을 우리 과학자도 이제 알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야, 우리는 과연 창조됐구나. 창조되지 않고는 이럴 수가 뭐요? 없구나. 그럴 때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하게 되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손으로 병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해 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역시 우리 몸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구나. 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걸 고칠 수가 뭐예요? 없구나.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은 결국 AS를 받아야 되는데 AS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 만든 분한테 가야지. 예. 여러분, 이런 첨단적인 의학적인 새로운 지식이 발견될수록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가 이제 병 낫게 할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역시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두 무리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한 10분, 4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그렇죠. 이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렇죠. 이렇게 발견이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당뇨병은 요유전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유전자를 우리 인간의 기술로 뭐예요? 고쳐주면 될 거 아니냐. 음흠, 알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왔더랬습니다. 아세요? 그럼 나왔다가 그 결론이 지금 쑥 들어간 상태입니다. 왜 들어갔겠냐. 그건 다음 시간에.